네, 공식 인터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김경희 PD님, 지구를 닦는 남자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지구를 닦는 남자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ESG향 찐 환경 여행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기존의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색다른 여행기를 저희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출연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볼 순서인데요. 차례대로 각자 이번 지구를 닦는 남자들의 임하는 소감, 그리고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 예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에 대한 이슈가 뭐 뉴스나 뭐 언론이나 뭐 굉장히 요즘 큰 화두인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예능을 잘 섞어서 버무리면 괜찮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각오였는데요. 이어서 권율님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저 또한 뭐 여행 예능은 몇번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좀 의미 있고 새로운 무언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 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떤 저의 삶이 극적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어떤 그래도 조금은 제가 무언가를 알고 소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인지해 나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런 좀 생각의 좀 전환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와, 과연 이 쓰레기 여행에서 어떤 점들이 권율님을 변화시켰을지 저희가 또 만나볼 생각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무일님 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무일입니다. 네. 일단 저는 개그맨이 되고서 꿈이 있었는데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게제꿈 중에 하나였는데 지당남에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몽골 여행을 하면서 그래도 좀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뭔가를 느끼는 그런 여행이었고요. 여행 프로그램이 저희께 아마 굉장히 막 자극적인 웃음이나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슴슴한 약간 평양냉면 같은 네 하지만 돌아서면은 한 번쯤은 조금 생각나는 맛 예,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슴슴한 이무일님의 모습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막내 신재한님, 저희 각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아입니다. 네, 우선 저도 데뷔하고 나서 제첫 예능이기도 하고, 또 저도 우일이 형처럼 여행 예능을 하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MBC와 네, 김경희 PD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선배들과 함께 여행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네, 첫 예능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다른 여행 예능과는 조금 다른 결의 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막내다운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노마드션님 각오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노마드션입니다. 네. 일단 먼저는 사실 여기 옆에 있는 되게 유명한 출연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어서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뜻깊은 여행이었고 그냥 매 순간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뭔가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이제 실생활에서도 저는 이제 항상 요즘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뭔가 뜻깊은 마음도 있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뭔가 환경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